방금 일어난 뽐니입니다. 일단 렌즈부터 껴줄게요. 안경을 벗고. 오늘 낄 렌즈는 렌즈타운 보헤미안 카키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껴줬고 토너를 발라볼게요. 토너는 이 앰플앤 퓨리파인 샷 토너. 제가 쓰는 화장솜 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거 앰플앤 화장솜이에요. 이게 되게 화장솜 질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100% 내추럴 코튼 패드래요. 아무튼 만져보면 이렇게 막 보풀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엄청 부드러운 거즈 느낌? 근데 엄청 부드러운 거즈. 아무튼 이렇게 듬뿍 적셔가지고 닦아줄게요. 그리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지금 저희 집에 햇빛이 그렇게 잘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침이라서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자연광에서 촬영하려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바깥 창문을. 그래서 평소보다 소음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발라줄게요. 제가 지난 김레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계절에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는 많이 건조할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트러블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트러블 피부에. 제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그 마스크가 저한테 안 맞았는지 여기 막 뾰루지가 났었거든요? 갑자기? 지금도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 제품 덕분인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크림은 이거 발라줄 거예요. 하프문아이즈 포지니팩. 이거 진짜 로즈픽스 언니 공구로 사가지고 거의 다 써서 또 마지막 공구 때 주문했거든요. 게다가 제 소량으로 수분크림으로 발라주면 메이크업도 좀 잘 받아요. 낮에는 대신 소량씩 발라줘야 됩니다. 밤에는 슬리핑팩으로 바르고요. 낮에는 이렇게 수분크림으로 바릅니다. 너무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선크림 발라볼 건데 이거 헤라 썬메이트 엑설런스 로지 글로우. 제가 예전에 작년에 헤라 썬메이트 프로텍터 되게 잘 썼잖아요. 지금은 다 써서 이제 없는데 이게 엑설런스로 새로 또 신제품이 나온 거래요. 근데 그 썬메이트 프로텍터보다 라이트한 느낌? 근데 이것도 좀 글로우한 느낌이어가지고 맵의 겸용으로도 쓰기 좋아요. 그 작년에 제가 잘 썼던 썬메이트 프로텍터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름에 쓰기에 조금 그랬고 지성분들한테 좀 안 맞을 만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나와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은 거는 목에. 다크서클을 좀 가려야겠다. 먼저 이거 아리따움 리얼 앰플 컬러 코렉터 4호 피치 베이지 써줄게요. 너무 오래 써서 여기 뒤에 막 글자가 지워지고 그러네요. 여기 스펀지에다가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뚜들뚜들 밀착시켜줄게요. 오늘은 홀리카홀리카 뷰티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또 서울에 가는 날이에요. 제가 충주에서는 밖을 잘 안 나가가지고 일단 이렇게 다크서클만 가려주고 파데 발라볼게요. 파데는 네이처리퍼블릭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이랑 그리고 이거 인가 커버 피팅 타투 파운데이션 이거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 인가 타투 카드가 저한테 너무 건조하고 너무 되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 파데랑 조금 섞어서 발라줄 건데 네이처 파데 비율을 좀 더 높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네이처, 이게 인과 타투 파데. 인과 타투 파데가 진짜 커버력은 좋은데 되게 두꺼운 느낌이고 되게 매트해요. 매트한데 코 옆에 엄청 끼이고요. 그리고 모공이나 요철이 있으면 조금 도드라진다? 근데 커버력은 정말 좋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커버력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는 그닥. 왜냐면 그 가격대에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거는 스펀지에 묻혀서 목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네이처 리퍼블릭 컨실러 이게 1호 라이트 베이지로 얼굴에 양감을 좀 살려줄게요. 요번에 뽐니마켓 진행하면서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 영상이 아마 마켓 오픈 첫째 날이나 그 전날에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엄청 힘이 났어요. 뽐니마켓이 과연 잘 될지 엄청 걱정이 돼요.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는 그냥 눈가랑 코 쪽만 좀 해줄게요. 제가 코 쪽에는 유분기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파우더. 그리고 브러쉬는 마이다스 툴 102번입니다. 제가 4월 30, 5월 1, 2 이렇게 부산에 갈 거고요. 5월 22일, 23일은 강릉에 갈 거고. 머리가 왜 이래? 아무튼 6월 달엔 다낭 가고 8월 달에 제주도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지만 많이 못 다녔어요. 일을 하느라고. 어쨌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따로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든 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많이 다니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만 하다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행 계획을 팍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쉐딩 해줄 건데 요거 요즘 자주 등장하는 블랙루즈 제품으로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살짝살짝 튕기듯이. 너무 자다 일어나서 머리 묶은 거 티나죠? 이렇게 해주고 눈썹! 눈썹 그릴... 아! 노즈 쉐딩을 안 했구나? 노즈 쉐딩은 여기 두 번째 컬러만 이용해서 아니 어젯밤에 한끼줍쇼를 보는데 갑자기 그거 보니까 찜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밤중에 혼자 찜닭 먹으러 갈 데가 어딨어요. 진짜 오밤중에. 그래서 찜닭에 대한 욕구를 바나나 우유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상반신? 그것도 이제 어깨 위로만 나오니까 언니 살 빠진 것 같아요,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막 이러는데 그게 그냥 얼굴 살만 빠진 거지 몸무게를 잘 안 재거든요. 왜냐하면 몸무게를 한번 재면 그거에 너무 연연하게 될 것 같아서 안 재는데 옷들이 다 작은 거예요. 최근에 몸무게를 쟀거든요. 진짜 역대급 인생 최고 몸무게 찍었어요. 큰일 났어. 솔직히 살이 좀 쪘다고 그렇게 뭐 큰일 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이. 아무튼 이렇게 노즈 쉐딩까지 해줬고 눈썹을 그려봅시다. 눈썹은 요거 케어마일 마이크로 브로우이즈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맞지? 라이트 브라운. 그래서 원래 체중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계도 주문하고 닭가슴살도 주문했어요. 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이 찔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요네 앞머리로 가리긴 할 거라서 눈썹은 뭐 크게 모양을 잡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리따움 브로우 카라. 이거는 옛날 작년에 산 거고 최근에 리뉴얼 된 것 같더라고요. 이 거머티티 눈썹을 빗어줄게요. 이게 염색한 게 물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우 카라를 안 해주면 눈썹만 너무 보인다는. 그리고 아이섀도우 하기 전에 뷰러 해줄게요. 요번에 제가 부산 간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니 그냥 놀러 가는 거긴 한데 막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거냐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싶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요 에뛰드 하우스 룩 인 마이 아이즈 캐러멜 팝콘 맛.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저려. 아 다리 저려. 이거를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줄게요. 아우 다리 저려. 언더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요 에뛰드 하우스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걸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음영감해 줍니다. 언더까지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요 에뛰드 하우스 비몽사몽 꽃무늬 발라줄게요. 어쩌다 보니 오늘 다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네. 이거를 언더에 발라줄게요. 언더에 발라서 조금 요런 오렌지 자몽 느낌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에뛰드 하우스 굿모닝 개소리 이거를 스펀지 팁에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줄 거예요. 오 예쁜데? 애교살에 발라주니까? 눈두덩이 중앙에도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재즈. 아까 사용한 쉐딩 제품으로 쉐딩으로 애교살에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을 좀 빗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거는 에뛰드 생얼 카라예요. 이게 하도 좋다고 말이 많아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저처럼 워낙 좀 풍성한 속눈썹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고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거든요. 제가 항상 겟레디를 찍으면 초반에 말이 되게 많다가 뒤로 갈수록 말이 되게 없어지고 그냥 말없이 화장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쵸, 평소보다 속눈썹이 되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평소에는 되게 속눈썹 뿜뿜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제 사랑, 제가 요즘 아주 푹 빠진 스틸라 하이라이터 키튼. 요게 되게 젤리 같은 무른 텍스처여가지고 브러쉬보다는 손이나 요런 웨지 퍼프랑 잘 맞아요. 아 블러셔를 안 했군요. 블러셔는 오늘 좀 오렌지한 느낌으로 할 거라서 일단 3C 블러쉬 쿠션 반다린. 제가 오렌지 블러셔 쿠션 오렌지 블러셔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냥 쿠션 타입이라서 간편하게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진짜 3C가 제품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요 베네피트 단델리온 발라줄게요. 오렌지 코랄 컬러입니다.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컨투어 브러쉬예요. 볼 앞쪽으로 조금만 더 색감을 더해줄게요. 이제 립을 발라봅시다. 립은 케어마이 버터립 크림. 비타 오렌지를 바르고 브라운 코랄로 립 라인을 정리해줄 거예요.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고 뒷부분에 이렇게 스무지 팁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코랄로 입술 외곽 라인을 좀 도톰하게 잡아줄게요. 아래 입술에만 조금 볼륨감 줬어요. 제가 윗입술은 조금 되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윗입술도 강조를 해주면 너무 이 뾰족한 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뽀글뽀글 앞머리를 해봤는데요. 짜잔! 오늘 안경을 쓸 거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런 패션 안경, 이런 안경 되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런 체인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티에다가 니트 조끼, 얇은 니트 조끼에 자켓. 가방은 제가 요즘 매일매일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오프라인에서 산 건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오늘 쿠션은 한스킨 커버백 쿠션 챙길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바른 립들 챙기겠습니다. 저는 딱히 뭘 많이 챙기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출 준비 끝! 저 오늘 그러면 뷰티 클래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